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또 한번 오전에 그 천만 라디오 방송 한번 진행 들어갈게요. 천 회장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한번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불편하더라도 좀 귀담아 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2,680을 가리키고 있네요. 한 2.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개인들은 한 275억, 외국인 8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1,138억 정도를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890.6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650억, 외국인 77억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이 한 782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제 흐름은 좋습니다. 한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재 한 7만 1000원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1000원, 우선주 6만 4300원 정도 흐르고 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슈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슈팅할 거라고. 7만 전자 다시 원위치 되고 7만 1000원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지 않겠나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맞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서 다행입니다. 선거도 끝났죠? 선거를 끝났는데, 보니까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A 후보에 대해서 아쉬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B 후보에 대해서 뭐또 아쉬운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달라요. 근데 너무 이제 일단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서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뭐, 승자에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축하의 메시지도 하지만은 또 패자한테도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또 공정한 또 진정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좀 통합과 이제 화합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우리 힘든 우리 국내 경기,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서민층이보다는 중산층이 튼튼한 그런 대한민국, 그 자주국방, 국력도 강해서 외세에 침입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막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선거를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 시원하죠? 이제는 그냥 결국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는 거, 이제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어. 투자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미국 주식, 증시를 보니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현재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가 2020년 6월 1일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합니다. 기술주도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653.61포인트 올라서 33,286.25로 마감을 해요. S&P도 보니까 2.57% 올라서 4,277.88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도 3.59% 올라서 13,255.5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이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해요. 이날 1.848팔로 출발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1.948로 상승을 합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주목을 하는데, 서부 텍사스나 원유죠. 4월 인더분이 장중에 12% 이상 폭락을 해버립니다. 브렌트유도 장중에 13% 이상 하락을 했고 최근 증시를 불안하게 했던 그 원유 등 상품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증시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는 큰 폭으로 반등을 해요. 엔비디아가 6.9% 정도 올랐습니다. 다시 또 얘들은 올랐다면 뭐 7%, 6% 빠졌다 하면 또10% 빠지고 참 거의 코인급이죠. 테슬라 4.19%, 애플도 3.4%나 이상 올랐어요. MS 4.58, 넷플릭스 4.98%, 메타 4%, 4.3% 정도 올랐네요. 보니까 하여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알파벳도 4.58% 올랐고 뭐 트위터도 한 5.17% 올랐네요. 코인베이스 10.48% 떡상했습니다. 쿠팡도 한10% 정도 급등을 했네요. 하여튼 뭐 시원하게 다들 올랐습니다. 일단 그동안 그 소비지출 위축 우려로 하락했던 이제 소비주들도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나이키 4.7%, 이제 스타벅스 4.28% 올랐고, 블루레몬 3.9%, 그리고 페덱스가 6.2%나 올랐네요.
항공 및 크루즈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8.26%나 올랐어요. 델타 항공 4.9%, 아메리칸 항공 5.8% 올랐고, 카니발도 이렇게 8.7% 올랐네. 크루즈 계열도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주는 국채 수익률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6.3%, JP모건 4% 정도 올랐고, 웰스파고 5.8%, 골드만삭스 3.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5.37% 정도 올랐어요. 피자도 4.1% 올랐고, 하여튼 다우, 보잉, 디즈니 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 여파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데, 엑슨모빌이 한 5.69% 정도 하락을 합니다. 쉐브론도 한 2.5% 정도 이제 빠지더라고요. 현재 증시는 그 원유 같은 그 원자재 가격이 변화로부터 이제 신호를 계속 받고 있는데,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제 변동성도 이제 약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경제 활동가, 이제 주식장 전반의 먹구름을 약간 드리우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연준이 그 연착륙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인데, 일단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해나갈 수 있다면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밸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것이 변동성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방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힘쓰고 있고요. 전쟁의 기간과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가는 급락을 했어요.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석유 수출국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지금 젤렌스키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단 타협안을 검토할 뜻을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더분이 배럴당 14달러 떨어져가지고 109.58달러 거래 마쳤고, 런던 북해산 브렌트도 5월분이에요. 이것도 배럴당 15.77달러 떨어져서 112.21달러를 보이고, 금가격이 약세를 보이네요. 온스당 47달러 정도 빠집니다. 1995.70달러. 금값 거의 폭락했네요. 보니까 거의 확 빠지네요. 달러화는 약세고. 하여튼, 달러 인덱스 보니까 97.98을 기록 중이네요. 이렇게 미국은 오늘 보니까 아침에 시원하게 새벽에 올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지. 삼성전자 한 7만 천원 정도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 다시 또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보니까 뭐 JP, 그리고 맥쿼리, CEL, 모건 애들이 좀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건 서울도 많이 팔고 있죠. 골드만 38만 주, 맥쿼리 27만, UBS 25만, HSBC 13만 정도 이렇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 우선주도 지금 현재 보니까 64,2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졌을 때막 부지런히 이제 주워 담는 분들도 꽤 많은데, 6만 또 사람이 그렇게 심리가 그래요. 막 6만 3,000원대 보다가 6만 4,000원 보면은 이때가 좀 아쉽고, 6만 5,000원대 열심히 샀잖아요. 샀는데 6만 3,000원 봤어. 다시 6만 4,000원 보면은 이게 저렴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싼 건데도 사람 심리가 그래. 6만 3,000원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심적 충격을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 줄수 있어요. 현재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팔고는 있습니다. 8만 5천 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CS가 현재 보니까 8만 5천 주 정도 지금 사고 있고, JP 2만 3천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맥쿼리가 8만 7천, 노무라 8만, CS 2만 7천, HSBC가 2만 1000 정도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맥쿼리하고 노무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듯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본주 71,5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선주는 한 64,500원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는 건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또 흐르다가 한번 좀더 지켜볼 겁니다. 그 흐름 자체가 자꾸 이제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선물지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아요. 받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꺾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은 거의 이렇게 횡보로 갈것 같아요. 이 정도 상승해가지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투하길 진심으로 기원토록 하겠습니다.